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지금 굉장히 밤 늦은 시간인데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께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명곡이 있어서 제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베토벤의 장엄 미사라는 곡입니다. 종교곡인데, 특이하게도 보통 가톨릭 미사예요. 그런데 사실상 교회 같은 곳에서 연주는 할수 없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곡이냐면, 교회에서 연주를 하려면 교회는 미사를 하더라도 음악이 주가 되지 않고 미사를 하면서 이렇게, 그쵸? 예배를 하고 하는 게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베토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그냥 엄청난 대곡에다가 편성도 어마어마하게 오케스트라 편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편성이 아주 큰 편성이고 합창도 들어가 있고 독창자도 들어가 있는 그런 곡이라서 진짜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어떤 연주회에서 연주하는 곡이지 절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악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진짜 그야말로 최고의 명곡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규모 곡이기 때문에 연주회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곡이고 어떤 가톨릭 예배당에서는 들을 수가 없는 곡이에요. 그리고 연주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진짜. 너무나 치밀하고 연주가 진짜 그 작곡이 그리고 그 구성이 조밀하고 밀도가 있는 곡이기 때문에 또 길고요. 1시간 20분짜리 곡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이건 전문 연주가가 아니면 연주할 수 있는 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무슨 애호가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번 연주해볼까 해서 연주할 수 있는 곡이 아니거든요. 예, 진짜 그런데 연주하기도 엄청나게 까다롭고요. 그리고 연주자의 체력이 엄청나게 요구돼요. 그러니까 합창 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 20분 동안 계속 소리 지르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라이브 같은 거 하는 거 들어보시면 진짜 나중에 그냥 그 지쳐요. 그 연주자들 지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질 정도로 예. 엄청나게 어려운 곡입니다. 진짜 극한의 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주자들이 또 연주를 하기를 좀 꺼려하고 왜냐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또 청중이 잘 듣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연주하기를 꺼려하고 그러니까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연주자들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엄청나게 화려한 곡도 아니고, 굉장히 여튼 내성적이고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심오한 곡이기 때문에, 청중들이 이 곡을 거의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주자들로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열심히 연주를 해도 사람들이, 청중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당황하게 하는 그런 곡이니까요. 자, 연주자에게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 사람들을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주를 하는데, 연주자한테도 이렇게 어려운 곡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걸 듣는 청중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미치는 겁니다. 저도요, 이 곡, 진짜 저도 이곡 처음에 들었을 때, 뭐 이런 곡이 있냐 해서 질려버려가지고, 진짜, 그런 곡과 같아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이렇게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정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큰 산과 같은 그런 곡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곡을 접했을 때요. 사실은 이 곡을 처음 접한 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였던가 그러니까 20년이 됐네. 그런데 그때 그첫 번째 곡이 키리에라고 하는 곡입니다. 근데 그 곡을 들으면서 와,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막, 왜 이렇게 어려워 하면서 그냥 다 포기해버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한번 들어볼까 해서 한몇년 전에 다시 틀었는데 그때는 저기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1시간 20분짜리 곡을 다 들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곡한 곡을 들어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진짜. 예.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마는 곡인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얼마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백수가 되는 바람에 이 곡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천천히 듣고 분석을 할수 있게 돼서 이 곡을 들었는데, 전부 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음악 같은 것들은 즉각적이고,
즉각적으로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는 곡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요들 중에서도 그렇고, 팝송이라든지. 그런 곡들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로바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곡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도전욕을 불러일으켜서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가지고 서서히 알아가고 그 기쁨을 알게 되고, 또 복잡하고 아주 난해한 곡이지만 또 최고의 명곡인 만큼 그것을 차근차근히 듣고 익숙해져서 느꼈을 때또 그렇게 그 심오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알게 됐을 때그 즐거움도 엄청난 즐거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즐거움,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즉각적으로 우리한테 그 어떤 흥분을 주는 그러한 음악들. 뭐 재즈도 사실은 그런 면이 있죠. 재즈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재즈나 뭐 팝송 같은 거 좋아하는데, 클래식 음악은 구조적인 면, 논리적인 면 이런 것도 연구하고 분석도 좀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문턱이 높아요. 특히 이렇게 베토벤의 후기 곡들은 문턱이 높은데, 차근차근히 이렇게 조금씩 알게 되고 익숙해져서 그것을 알게 됐을 때의 기쁨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쁨, 그러니까 좀 노력해서 알게 되는 기쁨은 더 오래 가고, 그리고 더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 내면을 풍성하게 해주는 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이곡 아주 어려운 곡이지만, 그 중에서 한 곡이라도, 그 5개의 곡을 내린 한 곡이라도 조금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저의 이 방송을 계기로 한번 들어보시고, 아, 이런 곡도 있구나. 그러니까 뭐 그걸 좋아하시든 아니, 안 좋아하시든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한번 이런 곡도 있구나 하고 한번 들어보시는, 그렇게 되면 전참 좋겠습니다. 예, 그런 취지로 지금 이 작품을 좀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제가 되게, 아, 이거는 참 좋은 파트다. 이 부분은 되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귀에 쏙쏙 들어와서 다른 파트보다 조금 더 접근하기 쉽다 하는 그런 곡들을 위주로 제가 그렇게 조금 설명만 좀 드릴게요. 근데 이 곡이 얼마나 대단한 곡이냐 이거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톨릭의 미사의 한 형식으로 장엄 미사라고 하는데, 이 장엄 미사라는 게 사실은 장르 이름이에요. 장르 이름. 그런 어떤 대편성을 가지고 미사를 하는 거. 그래서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때 이제 예배를 하는 걸 그런 장엄 미사. 그런 미사의 장르 중 하나를 장엄 미사라고 하는데, 그런데 베토벤의 이 장엄 미사, 미사 솔렘니스라고 하는데, 이 장엄 미사가 하도 유명해져서 그냥 장엄 미사, 그럼 베토벤의 장엄 미사라고 그냥 사람들이 다 생각할 정도로 하나의 대표곡처럼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 베토벤의 장엄 미사는요, 베토벤 자신도 가장, 이것은 나의 가장 훌륭한 곡이다라고 공언할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자신 있어 하던 그런 곡이에요. 실제로 자신 있어 할 수밖에 없는 곡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키에 들어가면요, 이 레너드 본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그 로열 콘서트 해보 오케스트라를 지금 지휘하시는 게 굉장히 명연주니까요. 꼭 한번 이거 이런 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번 이 곡이 어떻게 작곡되나 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정식 명칭은 장엄미사 D 장조인데, 미사 솔렘니스 인 D 듀로, 이게 저기 D 장조예요, 그죠? 그러니까 D, 그러니까 C D 라장조죠, 라장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오퍼스라고 해서 이게 작품 번호인데 123이라고 돼 있죠. 123번이면은 베토벤이 굉장히 후기에 작곡한 곡이에요. 베토벤이 아마 그 작품 번호가 135까지 있는데 120번 때니까 굉장히 후기의 곡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완전히 귀가 거의, 완전히 멀진 않아요. 그래도 진짜 거의 안 들릴 정도로 그럴 때 작곡한 곡이니까, 이 곡은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어떤, 그쵸? 그런 음들과 내면의 감정을 표현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곡의 첫 머리에 베토벤이 어떤 글귀를 써놨는데,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라, 이런 글을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심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베토벤은 어떤 내면의 그런 어떤 숭고한 어떤 음악에 대한 숭고함, 뭐
뭐또 그것뿐만 아니라 감정, 심오한 감정 이런 걸 마음껏 토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장엄 미사가 작곡됐을 때쯤에서 쯤에 또 합창이 포함된 베토벤의 기가 막힌 명곡이 또 하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작곡이 되죠. 그게 그 유명한 합창 교향곡으로 알려져 있는 그죠? 그런 교향곡이 작곡이 되는데 이제 그 곡과 비슷한 시기에 작곡을 한 곡이에요, 장엄미사. 그런데 이제 그 9번 교향곡은 훨씬 세속적이죠. 그래서 베토벤이 자신의 어떤 그 인류애라든지 형제애 이러한 것을 그 실러의 시에다가 멜로디를 붙여서 합창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런 조금 외적인 계몽주의적인 어떤 사상 같은 것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아주 당차게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이 장엄미사는 훨씬 더 내면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이고 진짜 심오한 성찰이 담겨 있는 곡이에요. 물론 9번 교향곡도 심오하지만 그 심오함의 성격이 다르다고 할까요? 예, 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게 지금 유명한 베토벤의 초상화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소네트 악보가 장엄미사라고 돼 있는 장엄미사네요, 그렇죠? 미사 솔렘미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토벤이 이런 상태일 때 작곡을 했다라는 걸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베토벤은 후기에 굉장히 다른 작품의 어떤 그런 작곡의 어떤 경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품이라고 하죠. 후기에 베토벤의 작품은 어떠냐면 굉장히 복잡하고 규모가 거대해지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을 폭발적으로 이렇게 터뜨리기도 하고 아니면 조용히 이렇게 아주 내면적인 명상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감정의 극단적인 흐름이 교차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작곡 기법은 뭐 변주곡이라든지 후가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기법인데 이런 걸 많이 써가지고 굉장히 대규모의 작품이 복잡해지고 아주 심오해진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베토벤이 이제 죽기 얼마 전부터 썼던 곡들이니까 아무래도 그쵸? 그런 죽음에 대한 성찰도 들어가 있다고 또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베토벤의 후기 작품은 어떤 장르를 막론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기 현악 사중주도 굉장히 심오하고 어렵고요. 후기 피아노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뭐 독주자들이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곡이고 그리고 뭐 29번 소나타 여기 나와 있네요. 소나타 29번이 함머 클라비어라는 소나타인데 그 곡도 한 길이가 50분 정도 될 겁니다. 그냥 독주곡인데도요. 그러니까 그 곡을 마스터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도 피아노를 치지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아주 그냥 부협화음이 아주 난무하고요, 그죠? 왜냐면 여기 보면 디아벨리 변주곡도 이것도 한 시간이 넘어요. 이러한 것들을 작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후기의 작품, 뭐, 베토벤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어려울 뿐만 아니라 클래식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어려워요. 그런 게 베토벤의 후기 작품인데 장엄 미사는 그 후기 작품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다는지 알수 있죠. 그리고 얼마나 복잡한지 알수 있고, 그죠? 얼마나 심오한지 알수 있는 그런 곡인데, 아, 이건 뭐 두말하면은 잔소리고 사실 들어보는 것만큼, 한 소절을 딱 들어보면은 그냥 그 장엄함,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장엄미사는 종교음악에서 손꼽히는 명작이고요. 종교음악 분야에서, 뭐 헨델의 할렐루야 유명하잖아요. 그다음에 바하의 삐단조 미사. 그다음에, 뭐 이런, 장엄미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장엄미사가 최고의 작품이 하나입니다. 그죠? 규모가 가장 큰 걸로는 이걸 따라갈 수가 없고요. 장엄미사를. 그죠? 그리고 베토벤의 모든 작품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크고 복잡하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작곡을 한 배경은 하이든이 오랫동안 봉직했던 에스테르하지 가문을 위해서
시장조라고 하는 옛날에 그런 곡을 작곡을 해준 적이 있는데 2% 부족한 작품으로 평가받아. 좀 가볍다? 네. 젊었을 때쓴 곡이거든요. 네. 뭐, 아, 젊었을 때는 아니구나. 37, 베토벤 1770년생이니까 37세 때쓴 작품은 조금 부족했다. 네, 그래서 베토벤은 전에 썼던 곡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어서 이제 새로운 곡을 써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아, 이제 의뢰를 받게 되는데요. 베토벤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 중에 루돌프 대공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분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후손이었는데 건강이 좀안 좋으셨죠. 근데 그분은 베토벤은 열렬한 후원자이고 베토벤의 아주 그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베토벤의 그 어떤 성마른 성격 이런 걸좀 이해해 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베토벤이 여러 번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렸을 때 구출해주기도 했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아,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경제적으로 후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요주의 인물로 찍혔었던 베토벤을 보호해주기도 했다. 그래서 루돌프 대공한테 많이 헌정을 했는데 이 장엄미사도 루돌프 대공한테 헌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또 근데 루돌프 대공이 1819년에 현 체코의 올로모우츠라고 모우즈 올미츠라고 하는 곳에서 대주교로 취임하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베토벤은 이 소식을 먼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미사곡에 이제 착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루돌프 대공한테 이렇게 헌정을 하는 건데, 그런데 베토벤이 조금, 여러분 베토벤이 굉장히 우리는 뭐 신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고 악성이라고 막 부르고 악성 베토벤이라고 부르고 막 그랬지만 사실은 베토벤도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출판사로부터 돈을 미리 받고서 작곡을 하는데 근데 이쪽 한척그 출판사랑 계약을 했으면 거기랑만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악보를 여기 출판사에도 팔고 저기 출판사도 팔고 막 그러려고 그래서 돈을 많이 받으려고 막 여기저기에다가 계약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래, 그런 짓을 또 했나 봐요, 여기서도. 그래가지고, 좀 뭐, 그런 거,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처음에는 이 곡을 이제, 이 루돌프 대공의 취임식에 맞춰서 연주를 할그 목표로 쓰기 시작을 했지만, 작곡이 너무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때는 못 맞추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 베토벤은 에이 이렇게 된 바에 그냥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해서 이 작곡을 하는데 무려 거의 뭐한 5년, 4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5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5년 정도에 걸쳐서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베토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후원자를 위해서 곡을 작곡하려고 했지만 그게 좌절되고 됨으로 인해서 이제 시간에 쫓길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제 자신의 철학적인 어떤 그런 사상을 비롯해서 뭐 모든 걸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단순한 이벤트용 취임식 작품이 아니라 진짜 엄청난 내적인 어떤 그런 힘을 가진 곡을 작곡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장엄미사는 9번 교향곡과 거의 병행해서 작곡을 했지만 이두곡 모두 그동안 이 분야에서 찾아보기 힘든 복잡한 구성과 장대한 규모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작곡 속도는 대단히 더디게 진행되었다. 같이 작곡을 시작을 하니까 그죠? 그쵸? 어려웠겠죠? 그쵸? 9번 교향곡도 엄청난 대작이거든요. 그래서 이두 대작을 창작할 당시 베토벤은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웠다. 근데 아마 조카 문제도 있고 조카가 베토벤이 이제 그 조카를 거의 빼앗아 오다시피 하거든요, 동생한테서. 그래서 조카한테 굉장히 자기가 음악을 강요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카 자살 시도도 하고 그러거든요, 권총으로. 뭐 여러 가지 아마 안 좋았을 때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뭐 귀도 안 들리기 완전히 안 들렸기 시작하고 이제 그다음에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뭐 베토벤이 그냥 원래 괴팍한 사람이 이때는 아마 뭐 가까이 가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네. 한창 작곡 중에 약속이나 연락 없이 찾아오면은 시중들든 한이든 절친한 친구든 귀족 나으리든 간에
무조건 욕설을 퍼부으면 내쫓아버렸다. 그래서 베토벤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된다. 작곡을 마칠 때, 쉴 때까지 무작정 밖에서 기다려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베토벤은 작곡에 집중하기 위해서 비엔을, 대도시 비엔나를 떠나서 위들링이라는 한적한 시골에서 지내기도 했는데, 이때 막 그냥 막, 그때 막 그냥 아주 그냥 진짜 난리였던가 봐요. 난리였나 봐요. 고용된 하녀들이 베토벤의 극에 달한 괴팍함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 한 달도 되기 전에 그만두고. 심지어 밤중에 몰래 도망간 경우도 있었고요. 또 작곡할 때 문을 걸어 잠근 채큰 소리로 막 이렇게 막 그런 합창 부분 막 이렇게 막 불러 제끼는 거야. 막 그냥 자기 귀가 안 들리니까 남들도 귀가 안 들린다고 생각했나 보죠. 그래서 엄청난 게 소음. 그러니까 이그 당시 사람들은 저 괴롭겠죠. 작은 데 와가지고 저뭐 하는 놈이 이제 와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저 베토벤이라고 위대한 작곡가래요. 그러니까 참았겠죠, 그죠? 초연과 출판. 1820년경에 키리에 글로리아 크레도, 이게 저거예요. 그곡 이름들인데, 그죠? 키리에 글로리아 1곡,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곡이 완성되었고, 그다음에 2년 뒤에는 1820년에 상투스와 아뉴스데이가 마저 완성되었다. 그래서 일단 완성된 뒤에도 퇴고를 거듭해서 1823년에 최종 완성본을 탈고했다. 초연은 1년 뒤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실질적인 전곡은 베토벤 사후인 1830년에 이루어졌다. 베토벤은 전곡을 다 듣지는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근데 뭐 어차피 귀가 안 좋아서 듣지는 못하셨겠지만, 작곡가이시고, 그리고 평생 작곡을 해왔으니까,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이미지로 음악적 그걸 떠올릴 수 있겠죠? 있었겠죠? 그러니까 작곡도 했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게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이런, 어디서 출판되고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이거는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죠? 곡을 어떻게 작곡을 했냐? 베토벤 자신이 일기나 편지 등에 담긴 작곡 경과를 보더라도, 이 곡을 쓰면서 여러 면에서 고심하고 때로는 갈팡질팡했다. 그러니까 이 곡은 종교곡이잖아요. 그리고 성악곡이고 다성음악. 그러니까 다성음악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보이스가, 그죠? 여러 가지 음성들, 이런 것, 높낮이가 있는 그러한 사성, 사부로 되어 있는 합창이 서로 교차하면서, 그죠? 이렇게 화음을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독립적인 멜로디가 병렬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이러한 기법들을 완전히 마스터를 해야 되는데, 베토벤은 탐구심이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미사곡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전에 있었던 미사곡들을 다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레고리오 성가라고 하는 이 굉장히 고색창연한 옛날, 그쵸? 그 중세 시대 음악입니다. 당대의 전래 음악까지 모든 성가의 전래문과 운율, 음악적 기법을 연구한다.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죠? 여기서 팔레스트리나나 조스킹 데프레, 기욤 디파이, 요하네스 오케킴 다 중세시대 거장들입니다. 그래서 성가나 미사고 각본까지 뒤져가면서 작곡에 응용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근데 베토벤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옛날의 사람들의 그 곡을 연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영감을 받아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제 뭔가를, 새로운 거를 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토벤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색깔로 자기의 주체적인 음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참고만 하고, 그죠? 자신의 음악을 또 만드는 건데, 이 장엄 미사라는 곡도 뭐 완전히 베토벤의 파격적인 면모가 그냥 뭐 뚝뚝 묻어나오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옛 음악에 대한 탐구는 대영광송, 이게 글로리아라고 한두 번째 곡이에요. 후반부 후가나, 그죠? 후가라는 거는 여러 선율이 교차하면서 움직이는 그러한 작곡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화성 음악은, 그러니까 화음으로 돼 있는 거는 이렇게 수직적인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하나가 화음이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진행하는 거. 근데 푸가라고 하는 건 여러 멜로디가, 독립적인 멜로디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왜냐면 왜 어렵냐면 내 성부가, 그러니까 네 개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가수가 알토,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그다음에 뭐였지? 테너, 바리톤 이렇게 여성 두 명, 남성 두 명, 두 파트 이렇게 돼 있으면 네 파트가 또렷이 들리면서 서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기법이죠, 그죠? 작곡도 어렵고 부르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신앙 고백의 중간부에 나오는 그레고리오 성가품 가창, 이거는 크레도라고 하는 세 번째 곡에서 아주 조용하게 시작하는 플루트랑 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굉장히 고색창연한 그런 옛날 그런 기법, 선율, 선 그런 선그 선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써서 고색창연한 느낌을 내고요. 또 여기에 그 크레도의 후반부 부분은 굉장히 또 장엄, 아주 복잡하면서도 장엄하고 그렇게 아주 그냥 건축물처럼 이렇게 그런 것들이 훌륭하게 구현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베토벤이 옛 음악에 근래만 걸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대입법만 하더라도 16세기나 18세기에 대입법 선생한테 숙제로 제출하면 최하점을 받을 만큼 이곳저곳에서 규칙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입법을 잘 보면요. 베토벤 전에 바흐라는 분이 푸가를 완전히 진짜 그야말로 하나의 전범, 하나의 어떤 모범으로 딱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데 그러한 규칙을 다 무시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작곡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너왜 이렇게 푸가를 이렇게 썼어? 그렇게 하겠지만 베토벤이 하면은 규칙을 파괴를 하는데 그게 진짜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창조적인 파괴 있잖아요. 너무나 충격적 효과를 주면서 정말 뭐라 그럴까 진짜 막 그런 파격적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규칙 파괴는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그래서 대입법을 하나의 음악적 재료로, 그러니까 수단으로 활용해서 그것을 자신의 음악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개성을 부여하는 그런,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음악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입법 문법의 파괴는 오히려 베토벤 자신이 설계한 음악을 구현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다. 그렇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냥 아까 뭐라 그럴까 좀 그러니까 그 규칙을 파괴했다 그래서 그 음악이 조잡하거나 조악하다 그러죠. 조잡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파격적이면서도 진짜 뭐라 그럴까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새로운 문법으로 느껴지는 이제 그러한 걸 하는 이게 굉장한 실력인 거죠. 그러니까 베토벤은 후기가 되었을 때 후가라고 하는 그런 작곡 기법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요. 근데 굉장히 독창적인 그런 후가 기법을 통해서 아주 파격적인 그런 이미지, 음악적 이미지를 제시를 하거든요. 그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요, 이 작품은요, 이런 합창의 이런 대위법뿐만이 아니라 대위법 후가로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관현악 비중이 굉장히 또 크고요. 그 대편성이고 관현악. 그 다음에 또뭐 오르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장중앙, 그렇죠? 그래서 베토벤은 사실은 성악보다도요 기악에서 훨씬 더 실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기악에도 굉장히 큰 저기 그 작곡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기악도 이렇게 아주 정교하고 그 다음에 아주 비중을 엄청나게 강화하는, 그러니까 거의 합창과 교향악의 대등한 관계로 융합시킬 수 있었던 그런 분이고요. 그리고 합창의 성악 부분도 베토벤은 약간 기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교를 많이 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그다음에 저기죠, 오르간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장엄미사는 기악 파트가, 아까 그 악기로 연주하는 파트가 단순히 반주가 아니라 완전히 대등한 교향악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간 부분에서는요, 바이올린 독주가 나와서 또 그 바이올린 소리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솔로 바이올린이 나와서 합창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부분. 그때는 그 장면은요, 그 음악 부분은 진짜 막 완전히 우리가 뭐라 그럴까, 그 성경. 진짜 그야말로 신선의 경지 막 이런데 막 그런 걸 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는 베토벤 특유의 범종교적 종교관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은 베토벤은요, 가톨릭 곡을 지었지만 그 자신은 종교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종교의 권위에도 사실은 굉장히 도전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감정이 격해지면은 베토벤은 그저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린 유대인일 뿐이다라고 하는 신성모독적인 발언까지 했고요.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신성 모독성 발언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 핍박을 받았다기보다 뭐라 해야 되나? 감시를 당했습니다. 여기 그렇죠. 비밀 경찰의 감시 대상, 사찰 대상이었고요. 그런데 베토벤은 일단 인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베토벤의 종교관은 뭐라 그럴까, 그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숭배의 대상,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대상, 그런 걸로도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계몽주의자였기 때문에, 계몽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계몽주의가 또 무신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성향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은요, 그래서 종교곡인데도 인간 사회의 어떤 고군분투하는 모습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장엄함, 신성의 장엄함, 숭고함 이런 것도 다르지만 그 안에서 인간이 진짜 그 신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 곡 자체가 고군분투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나 인내심을 요구하기 때문에 연주자들은 진짜 그냥 죽어나가는 곡입니다. 진짜 이런 것들. 네. 듣는 것도 너무나 어렵고요. 그러니까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서 베토벤이 이 곡을 성중들에게 종교적인 감정을 일깨우고 또 영원히 하도록 작곡가 되었다고 주장을 했고, 그죠? 후대 음악자들도 이 곡이 특정 종파에서 주장하는 영성을 담고 있지 않더라도 보편적인 종교 음악으로서의 특성과 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종교적 범죄에 속박되는 것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와 세속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렸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신성의 장엄함도 여기서 떠올릴 수가 있고, 이 곡에서. 그리고 인간의 고군분투하는 모습, 신성에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 모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그러니까 어느 한 면에서 이 곡은 어떻다라고 성격을 규정하기가 어려운 진짜 복잡한 그런 복합적인 곡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곡의 구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제가 조금, 조금 곡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제가 좋아하는 부분만 조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테니까 그거랑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곡은요 총 다섯 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례적인 미사음악과 똑같은 구성이고요. 여기서 뭐 곡의 이런 오케스트라 구성 같은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첫 번째 곡은 키리에라고 해서 자비송이라고 돼 있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키리에 엘레이송이라고 하는 요 가사가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부에는 단조로 조음김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크리스테 엘레이송이 나오는 ABA 3부 형식이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부에서 단조로 조음김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진짜, 네 명의 독창자가 서로 이렇게 선율을 부르는데 서로 또렷하게 구별되죠? 그죠? 멜로디가. 이게 바로 대위법이라는 거예요. 대위법. 여러 선율이 동시에 진행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합창도 뒤에서 아래에서 받쳐주고 그러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진짜, 이 세계의 음악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죠? 그런 아름다운 그 부분입니다. 이게 중간 부분인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중간 부분이 이제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구조예요. 그죠? ABA라고 해서. 예. 이제 두 번째 곡은 대영광성, 글로리아. 그죠? 우리 글로리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영광이라는 말. 근데 이거는, 글로리아라고 하는 굉장히, 뭐랄까. 하느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곡이니까 화려하면서도 굉장히 기쁨에 차에 있으면서도 영광을 찬미하면서 그죠? 그러면서도 중간 부분은 조금 약간 뭐라고 하지? 미사 원문에 맞춰서 미사에서 조금 원문에 그는 조금 조금 슬픈 부분도 있기 때문에 슬픈 부분과 이런 게쭉 그렇게 돼 있는. 굉장히 복잡한 곡입니다. 이 곡은 복잡해요. 굉장히 훨씬 복잡하고 첫 번째 곡보다. 그런데 아주 진짜 아름다운 그런 선율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조, 기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듣기가 참 편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나와 있네요. 이 부분의 후반부는 제가 지금 들려드릴 게이 후반부입니다.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가사가 계속 반복되는 복잡하고 정교한 후가 아까 대위법. 저 여러 개의 선율이 같이 움직이는 걸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후기 피아노 소나타와 변주곡 등에서 보여진 바 있는 푸가 빠죠. 예, 푸가 빠였거든요. 후기 때 푸가를 많이 썼답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존경했던 핸델의 오라토리오의 메시아의 영향도 느껴진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 후반부요. 화려하게 매짐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아주 화려하게 끝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굉장히 신성이 드높여지는 듯한 느낌, 굉장히 고양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딱그 가사에 맞게 그렇게 작곡을 한 거죠. 그다음에 3곡은 이세 번째 곡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다른 미사곡처럼 니케아의 신경을 생략 없이 그대로 썼다. 그래서 텍스트 분량이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좀 길고요. 제가 봤을 때이 3곡이 굉장히 진짜 복잡한 곡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곡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요. 뭐냐면 저기 그 아주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려드릴 건데요. 한번 볼게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인류의 창조나 예수의 고난과 처형, 나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는 모습을 서술한 부분에서는 장조와 단조, 그리고 다시 장조로 복귀해서 가사의 의미의 음악을 최대한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가사의 내용과 음악을 철저히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년에 집착했던 대위법 기술에 대한 기술 패려도 아끼잖아요. 여기서도 또 대위법이라는 게 나와요. 이것도 좀 베토벤보다는 좀 전시대 작곡 기법인데 이거를 충분히 활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복잡한 대입법이 나옵니다. 거의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복잡한 대입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 다음에 오는 대목에서 베토벤은 제대로 뒤통수를 치는데
천머리 선율이 다시 돌아오면서 크레도가 각 합창 파트에서 주고받으면서 반복되는 가운데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이런 부분을 다른 파트들에서 빨리 읊어버리듯 지나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공연이나 녹음에서도 크레도를 소리 높여 부르는 파트에 가서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교회를 믿나이다를 살짝 끼워넣는 거예요. 안 들리게.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음모론자들은요, 베토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무신자였다, 사실론자였다, 뭐 이런,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후다닥 끝나버린 뒤에는 내세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부분에 맞춰서 또 거대한 또 후가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이 크레도라는 부분이 제일 복잡한 부분이고, 이것도 분석하기가 어렵고, 저도 이 곡을 들을 때, 이 곡은요, 세 번째 곡은 꼭, 될 수 있으면 악보를 보고 듣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 악보를 보고 듣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 혹시 악보를 읽으실 수 없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악보를 못 읽으시면 악보는 보지 마시고요. 그냥 한 부분, 한 부분씩 조금씩 나눠서, 그렇죠? 조금씩 한 2분 이런 식으로 잘라서 들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이 곡이 그래도 한 20분 될 거예요. 그러니까 5분 이렇게 잘라서 들으시든지 그렇게 하셔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저도 클래식 음악 20년 들었지만 이 곡은 한 100번 들으니까 그때서야 가까스로 좀 들리나 보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요, 그레고리아 성가라고 하는 옛날 부분, 옛날 작곡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좀 조용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색창연한 느낌이 좀 들죠? 옛날 선법이라고 해서, 그죠? 예. 그걸 써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들리는 게.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라고 하는 데서 선법, 도리아 선법을 사용해서 나지막하게 낭창하는 기법을 사용해서 상당히 예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그죠? 여러분, 대성당 안에서, 그죠? 이렇게 누구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수도사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거기다가, 플루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플루트가 트릴로 이렇게 떠는 음을 내서, 뭐랄까, 조금 목가적인 거?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굉장히 효과가 좋죠. 아, 참 대단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곡은 굉장히 복잡한 곡인데요. 나눠서 들으시기를 강추를 하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한 소절씩 들려드린 부분은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조금 그래도 좀 듣기 쉬운 부분이니까 여러분 나중에 참고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곡도요, 굉장히 좋은 곡인데, 4곡은 특이한 게, 여기서 지금 4곡에서 제일 특이한 건 뭐냐면, 여기입니다. 바이올린 독주가 곁들여지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에.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미 받으소서. 근데 이게, 저는 이 곡 중에서, 전체에서 이 부분이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린이 흐느끼듯이 고음을 연주를 하는데, 그
그걸 연주를 하면은 합창이 그 선율을 받아서 합창도 연주를 하고, 그리고 또 바이올린과 좀 나중에는 어우러지면서 합창과 독주자들이 어우러지면서 선상의 선율을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이건 진짜 뭐라 그럴까, 천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아름다운 부분이라서 이 부분 굉장히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바이올린의 선율을 독창자들이 또 받아서 이렇게 따라서 부르고 또 나중에 합창이 이어지고 하면서 아주 천상의 멜로디가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아름다운 부분이네요. 예. 그리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하느님의 어린 양, 아니우스 데이라고 하는 곡인데, 이 곡은 대부분 다른 작곡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애절하다기보다는 다좀 밝은 식으로 많이 작곡을 하거든요. 그런데 베토벤은 굉장히 좀 비관적이고 애절하고 진짜 맞아요. 간절하고 좀 그런 단조로 조성으로 지금 작곡이 돼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음악과 텍스트의 규칙 파괴로 논쟁의 대상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럴까 좀 굉장히 어두운 듯이 느껴지지만 뭔가 희망을 바라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이면서, 그죠? 좀 약간 복잡한 기분이 느껴져요. 베토벤이 단순한 인물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느껴지는, 예, 그런 게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상나팔 같은 게 나와가지고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좀 밝게 또 바뀌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에서 여기 나와 있네요. 근데 이런 극단적인 악상 대비가 이후에 또한 차례 더 반복되는데, 마지막에는 평화를 주소서라고 하는 대목이 주도권을 얻어서 밝은 분위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서도 약간 뭔가 팀파니가 둥둥 이렇게 막 두들리는데 뭔가 불안한 느낌, 그죠? 여기서 과연 평화가 지어질까 하는 식의 의문점과 불길함을 계속 남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 실제로 있어요. 뭔가 베토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베토벤이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이런 데서 알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시원하게 딱 해결해가지고 이 대곡을 딱 장대하게 막 이렇게 핸델식으로 딱 할렐루야 하면서 딱 끝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벌써 그 핸델의 시대에는 신의 존재가 확고하기 때문에 이미 그것에 어떠한 의문도 품지 않는 그런 시대였는데, 베토벤 시대, 낭만주의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인간의 실존이 더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그 신의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떤 그런 뭐라 그러지, 그 실존적인 고민을 하는 그러한 것을 상징한다고 보는 그런 견해들이 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도 맞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게 좋은데, 근데 여러분 이 다섯 곡 중에서 제가 네 곡, 앞에 네 곡은 다 들려드렸는데요. 다섯 번째 곡은 여러분께서 한번 여기 앞에, 여기 지금 나무 위키거든요. 위에 올라가면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꼭 챙겨 들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곡의 지금 평가를 보면 뭐 엄청난 수준이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 작곡가인 바그너라고 하는 사람은 장엄 미사에 대해서 베토벤의 정신이 담긴 순수한 교향악적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베토벤의 작품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큰데, 하지만 5년이나 걸려서 쓴 작품답게 그긴 연주 시간 동안에 단 1초도 허투루 지나가지 않는 치밀한 작곡 구성, 완벽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곡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서 말씀드렸듯이 베토벤은 진짜 종교인이었는지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시작해서 후가를 왜 이렇게 파격적으로 썼는지, 왜 형식을 이렇게 막 파괴를 하고 가사와 가끔 맞지 않는 그런 걸 넣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수많은 음악 비평가가
음악학자들의 논쟁을 불어일으킬 정도다. 그래서 파고 들어갈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연구해도 다 연구 못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곡을 열심히 들으셔서 만약에 이한 곡을 딱 듣고서 아, 이곡 장엄미사인데 그렇게 알게 되셨다. 조금이라도 한 멜로디라도 건진다. 그것도 여러분 대단한 인생에 있어서 진짜 그야말로 득보는 거죠. 득템한 거죠. 득템. 그리고 여러분 그다음에 장엄미사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일반적인 기독교 종단의 예배에 쓰기에는 규모가 큰 작품이니까 거의 연주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연주 난이도도 높다 못해서 극한을 추구한다. 그래서 전문 연주자들 아니면 엄두조차 내기 힘들다. 하지만 그러니까 듣기가 힘든 곡이에요. 연주 회장에서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 얼마든지 좋은 연주를 찾아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장엄미사는 선배 작곡가 바하의 B단조 미사와 규모와 음악면의 쌍벽을 이루겠다. 근데 둘이 성격이 좀 완전 달라요. 바하는 루터교의 신자였기 때문에 그 전래곡에 딱 형식에 맞춰서 썼는데 바하의 B단조 미사도 엄청난 명곡입니다. 예. 아주 대곡이고요. 근데 이 장엄미사는 이제 그런 것과 달리 낭만주의 시대에 이제 인간의 존재와 이런 감정이 더 중요한 시대에 작곡했으니까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프루트뱅글러의 친구가 말했듯이 B단조 미사가 좀더 종교적 영성에 충실한 작품이라면 장엄미사는 종교적 감동보다는 전통의 재해석과 새로운 음악 수법에 대한 실험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래서 엄청나게.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 장엄미사라는 곡에 대해서 이거 진짜 설명하려면 길어요. 설명하는데도 1시간 걸린 것 같네. 거의. 여러분, 하지만 제가 설명을 한 거는 이제 여러분께 이 곡을 제가 들어보고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께 진짜 여러분 꼭 한번 좀 들어봐 주십사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러분, 어쨌든 백문이 불여 일청.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이 곡을 듣는 것만 못하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 이 곡이 1시간 20분이에요. 너무 기니까 잘라서 들으세요. 잘라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나무 위키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뭐 AB형이다 그러면 AB형의 A만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B 들었고 이런 식으로 쪼개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건 나무 위키였고 이건 나무 위키였고 그냥 위키 있잖아요. 위키 백과 들어가면 이 장엄미사가 쭉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 아래에 여기 악보 링크가 있어요. 여기 누르시면은 여기 보면 이 곡의 악보를 여러분 이렇게 여기 사이트에서 구하실 수 있어요. 여기 스코어라고 돼 있죠. 여기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단 말이죠. 다운로드 하면 이렇게 이게 지금 제가 다운로드 하는 이 악보인데 이게 지금 너무 복잡하긴 한데 보시면 이게 악보예요. 악보. 이게 오케스트라 총 악보거든요. 보면 오케스트라 악보인데 여러분 보시면 야 이거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기 쭉 보면 이게 한 페이지가 다 오케스트라랑 지금 합창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합창 부분이죠. 솔로하고 지금 여기 그죠? 코로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코러스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현악곡까지 다 보기에는 여러분들 이거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우니까 여기 보면 합창 파트, 여기 합창 파트만이라도 여기 따라가서 여기가 합창 파트거든요. 그러면 여기 키리에가 시작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여덟 줄 여기만 대충 이 음표의 흐름만 보더라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은 이 악보가 같이 나와 있는 그런 그 악보가 그 음악의 흐름에 따라서 악보도 같이 자동적으로 넘겨주는 그러한 지금 유튜브 동영상들이 있거든요. 그것과 같이 보면은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이 콩나물 대가리 어렸을 때 보고 커서는 지금 안 봐서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여기 그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그 음높이만 따라가면서 선율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만 봐도 큰 도움이 되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난 도저히 이런 악보 같은 거못 본다 그러면 그냥 이거 그런 악보는 보지 마시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냥 쪼개서 곡들을 쪼개서 들어보셔라
라고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엄에서 그야말로 긴 곡인데 설명도 길었네요. 예. 그래도 저는 자신있게 이 곡을 여러분께 추천드리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여러분께 강추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